아, 이 양반들이 복을 좋아하네. 주변에도 복복복복 다 써 있는 거야 지금. 복록 옆에는 용 두 마리. 그리고 저기 박쥐 네 마리. 박쥐 아, 보이지? 박쥐. 저기 박쥐구나.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저쪽엔 사자. 사자 세 마리 보이지? 네. 저 불뚜화라 그래가지고 절에서 많이 키우는 거야. 부처님 머리같이 생겼다고 불러. 절에서는 수국을. 장상 같은 쿵쿵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 백운선 이렇게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원유관이라고 하는 관을 지금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술사, 도사 이런 계열이에요. 초탈한 은자 같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정치에 약간 환장한 사람. 농사나 짓고 사는 사람이면 유비가 와가지고 한번 찔러보니까 천하 삼분지책이 막 쏟아진다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농사야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빌붙어서 뭘 한번 해먹어볼까 이러고 생각만 계속 하고 있던 사람. 근데 부러지는 사람이 없어. 왜? 잘난 척을 너무 하니까. 그러다가 유비한테 얻어 걸려서 드디어 이제 천하 지략을 펴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 이제 세발 솥가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솥이 왜 세 발이냐면 옛날에는 땅바닥이 평평하지 못해서 네 발을 놓으면 찔펑찔펑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각대가 왜 세 발이냐? 그거는 환경이 평평하지 않은 데서도 찍을 수 있는 거는 세 발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족지세라고 하는, 이렇게 천하를 쪼개서 지역적으로 쪼개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경략을 성공한 양반이지. 대단한 사람인 건, 대단한 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알고 있는 게 구라라고 하는 거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계속 끌어올려서 주변 나라들에게 퍼뜨려요. 그러면 우리,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옛날에 헐리우드 영화랑 비슷한 거야. 이 삼국지를 읽으면 우리나라 역사 위인 중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머리 좋은 거는 제갈량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안 떠올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야말로 최고야 라는 게 세뇌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계속 중국 밑에 이렇게 똘마니